함께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예. 오늘 제1회 독서왕 선발대회를 개최하는데요. 네, 사실 뭐 예. 많은 분들이 아이돌 하면 이런 감수성이나 이런 또 독서에 대해서 네. 문외한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그 편견을 제가 완벽히 깨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왕 선발대 그 심사위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사. 아, 심사. 아, 심사. 아, 심사. 위원아. 야, 어서 오십시오. 살아있는 감수성. 화제자. 세기말 블루스의 저자 신현님, 연예계 의리파 음유시 김보성, 바둑에서 나오는 유창한 만성씨, 팝칼럼니스트 김태훈. 그에 앞서서 신현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시가 있으시네요. 꽃다발 프로를 생각하고서 짧게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키스 키스 키스. 아, 저희 프로그램과 좀 어울릴만한. 네. 내일은 잘 될 거야. 네 가슴은 봄바다니까. 인사하는 바로 그것. 삶이 꽃다발처럼 환한 시작이야. 아, 삶은 꽃다발처럼 환한 시작이다. 꽃다발이란? 꽃다발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아, 알겠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돈다발이죠. 한 메말랐다.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 연예계 로맨틱 가이 김보성 씨. 아, 마이크 꼭 노래방 마이크 잡힌 줄 알고. 아, 오늘 함께 나오셨는데 어떤 의리로 오늘은 또 이렇게 출연하셨어요? 네, 오늘 좀 제가 또 영화 배우 겸 시인으로서. 아하. 네, 아, 우리 좀 시인이세요? 실제로 등단하셨어요? 그렇죠. 등단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네. 네, 많이 좀 짓고 있고. 네. 그럼 나온 김에 삼행시 한번 제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오늘 띄워드리죠. 꽃. 꽃. 꽃처럼 아름다운 아이돌들이요. 다.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죠. 우리 걸그룹들 다시 만나지. 네. 발. 발리에서 만나죠. 발리에서 만나. 발리에서. 죄송합니다. 다 등단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니 또 보시는 수도 있어요.